앞서의 아쉬움을 딛기 위해서 이번 경기 절치 부심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그리고 광양여고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박스 안 침투. 직접 몰고 가면서 살렸고 뒤쪽에서 슈팅! 골! 진예린의 선제골! 광양여고가 뿜어냅니다. 계속해서 초반에 예성여고에게 역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광양여고. 하지만 먼저 득점을 넣는 팀은 광양여고였습니다. 여기서의 절묘한 오른쪽 플레이, 컷백까지 뒤편에 흘러서 진예린이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온팔을 벌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진예린의 모습까지. 선제골의 주인공. 하지만 이 패스 걸렸습니다. 양은서. 양은서. 가운데를 주었습니다. 자, 태클 피하면서 박스 안 끝까지 태클 피하면서 다시 슈팅! 골! 침착했던 박민지 동점골 기록합니다. 1대1 충주 예성여고. 오늘 경기 좋았던 분위기 결국은 동점골로 갚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민지 선수의 이 침착함. 여기서 이 공을 잡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태클 한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다리 사이를 노렸습니다. 킬러 본능 제대로 보여준 박민지.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혜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혜영 선수 후반전 공을 만지는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원터치 패스 유기적으로 이어졌고요. 왼쪽 열려서 슈팅! 골! 광양여고가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갑니다. 교체 투입된 황다영 선수의 다시 앞서가는 골. 광양여고가 결국엔 후반 시작과 함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유리어한 패스 과정이 너무 좋았고 왼쪽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오히려 왼쪽 포스트를 겨냥했습니다. 정말 기술적이었던 황다영 선수의 슈팅. 광양여고 한 번 더 앞서가게 됩니다. 자, 현재까지 공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예성여고 역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자, 빙글 돌면서 잘 내줬어요. 오른쪽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직접 슈팅! 골! 천시호! 동료들과 안기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성여고도 번뜩임을 보여줬습니다. 양 팀의 장군멍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돌면서 홍채빈의 기가 막힌 대지를 가르는 패스. 여기서 자신감 있게 곧바로 천시우 선수가 때려 넣으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골대 안에는 교체 투입된 조어진 키퍼가 있고요. 박민지! 오! 자, 들어갔습니다!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예성여고 박하랑이었습니다. 3대 예성여고 기어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하트 뿅뿅, 부모님 서포터즈들에게 드리는 선물일까요? 아,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선물로 보이는데요. 박민지의 슛 날카로웠고 키퍼 맞고 골대 맞고 이 공을 박하랑이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아, 선수들 정말 얼싸 안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성여고가 처음으로 이번 경기에서 리드를 가져갑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울 하트 세레모니까지 이어졌고요.